깜짝 놀랄 추적과 음식이 있다는 소식에 달려간 곳은 한 시장. 시장이만큼 저렴하면서도 맛 좋은 음식들이야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추적가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혹시 이 근처에 조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있어요? 좀 쌉니다. 뭐 다 뭐 20년 다 넘으신 김이죠. 한 7년 정도 또 혼자 물 씻고. 손에 저 밑에 여기서 저 내려가면 보이세요. 어린 세대기 깨끗이 하고. 한자리가 뭐 공깃밥? 날로 높아가는 물가에 천 원 한 장만 있으면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 속 그 집. 천원에 먹을 수 있다는 음식에서 찾아왔거든요. 어떻게 찾아오셨어요? 손님들이? 상인들이. 상인들이? 아 그래요. 이 집 맞아요. 단돈 천원인 것도 놀라운데 뭔가 들어가는 것도 꽤 많아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. 아 김밥 재료구나. 그 정체가 무엇인지 다들 궁금하시죠? 천원이요? 지금 이게 천 원이라고요? 먹기는 간편해도 막상 집에서 해먹으려면 번거로운 이 음식. 번거롭죠. 바로 김밥. 사 먹는 게 편해요. 그럼요. 달걀 지단부터 맛살, 어묵, 시금치 등 들어가는 재료만 모두 6가지.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을 이것이 단돈 천 원. 있을 거 다 있는데? 즉 시금치 한 주먹 사기도 어려울 가격에 김밥을 먹을 수 있단 말씀. 우리가 1,000원짜리 보스가 없더니 요즘에 다른 데서 김밥 2,500원 사오잖아요. 집 가는 길에 1,000원만 있어도 여기 잠깐 들려서 배불리 먹고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사장님 여기 김밥, 순대, 떡볶이 부친 게 하나씩 드세요. 예. 이윽고 줄줄이 입장한 음식들로 식탁은 풍족해졌지만 그만큼 주머니 부담도 커진 건 아닐지. 이렇게 많이 먹어도 음식이 다 1,000원씩밖에 안 합니다. 하나 가요? 1,000원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한둘이 아니다. 그렇다. 향긋한 부추를 아낌없이 넣고 부쳐낸 이가 출출하게 밤참으로 먹기 좋은 부추전이 단돈 1,000원일 뿐 아니라 벌써 코끝까지 고소한 내음이 감도는 듯한 요 녀석. 쫄깃한 맛으로 먹는 요 순대를 비롯해 노릇노릇하게 잘 익힐수록 더욱 감칠맛이 돌기 시작하는 이것. 김치전 또한 놀라지 마시라 단돈 1,000원. 즉 김밥, 부추전, 순대, 떡볶이, 어묵 등 모두의 사랑 톡톡히 받는 국민 간식 8가지 모두 단 하나도 남김없이 겸손한 몸값을 고수하니 아무리 주문해도 10,000원 한 장을 넘기가 참 어려우니지. 그 덕에 이것저것 시켜놓고 맛보기 좋아하는 식객들에겐 더할 나위 없다는데 9,000원이면 뭐 다 종류별로 한 뭐 6가지니까 뭐 떡볶이, 순대, 뭐 김치전, 부추전 여러 가지 다 먹을 수 있죠. 저 요즘에는 뭐 6,000원, 7,000원으로도 거의 못 먹는 경우도 많고 9,000원 가져와서도 뭐 세 가지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이 저렴.